올 봄엔 이례적으로 벚꽃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선 99년 만에 가장 빨리 폈는데요. 4월 하순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여름이 20일가량 늘어서 1년 중 더운 날이 무려 118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이상기후가 현실이 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올해 초 아열대 지방인 미국 텍사스엔 이상 한파가 발생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있었고요. 호주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6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기후 변화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각종 개발과 산업화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가 뜨거워진 겁니다. 이런 기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 P4G 정상회의가 곧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주요국 정상들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기후변화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바랍니다.